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4.7 보궐선거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 오세훈, 부산시 박형준 후보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다시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의원님들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출된 후보들은 내일 의원총회 직접 와서 인사를 드리고 또 협조를 부탁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 측으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일 정부 측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추경의 골격을 예결위 간사이신 추경호 의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영역이라든지 또 지원을 늘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모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심의 과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법에 따르면 1년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에 의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무 교육도 함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김영미 선생님을 모시고 장애인 인권 교육에 관해서 특강을 듣고 그것을 보고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방송 인터뷰 중에 무심결에 저런발이 총리라고 했다가 개선 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해서 의원님들도 부지불식 간에 미리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인 같다. 소신을 말하려면 직을 그만두고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총리직을 대선 행보에 이용해 온 분이 오히려 자신인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소신을 말하려면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어진 일보다 다른 생각이 있는 분은 오히려 정세균 총리 자신이 아닙니까? 코로나19 와중에 부산, 포항, 울산, 대구를 연달아 방문하고 어서 오세요 총리 식당임이라는 제목으로 먹방 토크쇼를 진행하고 정세균 팬클럽마저 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K방역 자랑만 늘어놓다가 정작 백신 접종은 세계에서 102번째에 처지도록 만든 분이 또 백신을 후진국에 주는 백신을 아프리카 두 나라와 함께 받아온 국가적인 수치를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정치 발언과 정치 행보는 그만두고 코로나 극복에 더 집중해 줄 것을 오히려 정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총장 거취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정치 검사 진혜원 임은정에 대해서부터 먼저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들입니다. 더구나 LH의 수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랄 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메뉴가 투기 수요 억제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고 하시더니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직기강조차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고향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의 조사를 맡길 수가 없고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김정은의 반발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나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스럽고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입니까? 정작 북의 김정은은 플루토늄, 우라늄으로 개조한 다량의 핵무기를 손에 쥐고 핵무력을 기반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마당입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좀 더 여유가 있는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무슨 여유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이브한 현실 인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커다란 재앙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당초 8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제대로 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 아주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 말씀 계셨지만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또 LH 직원뿐만 아니고 국토부나 또 다른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무원들, 친인척 모두 다 아주 철저하게 조사될 때까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당 국토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금 확인하고 또 우리 국토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노력을 앞장서서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 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 현장, 어려움이 있는 현장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간다 이런 이름으로 해서 현장 행보를 시작했는데 어저께 비대위원장님 또 국토위 간사 등 함께 용산의 그 서계동의 도시재생지역 실패한 도시재생지역 그리고 정비청 부지 등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당 후보들도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 당 후보들과 함께 지역 현장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으니까 의원님들도 관심 가지시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 어저께 권영세 의원님도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월 국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가히 역대급인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런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누더기 추경안이 되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피해 현황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규모가 타당한지 또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 구조 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이런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좀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서 생존을 우리가 생존을 지원하자 이렇게 주장한 만큼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재원 대책에 대해서 이런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도 좀 줄여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잠시 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추경호 예결위 간사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추경 관련해서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면 이제 3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가 가장 큰 현안이 되겠지만 지난 2월 달 국회에서 미뤄놓은 법안들도 적극적으로 집권 여당에서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손실보상, 협력 이익 공유제, 사회적 연대 기금, 이른바 코로나 피해 보전 3법 등 이렇게 다 발의돼서 이거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언론 장악법, 의료법, 한전공대법, 국가교육위원회법 이런 법들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간사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또 3월 임시국회 열심히 잘해 주시고 또 4월 7일 우리 재보궐선거에서도 의원님들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